남들 옆에 부르나? 응? 또 자무나? 담배 오늘 손님들 많이 왔다 갔지? 정신없지? 담배가 완전 기가 죽어가지고 조용히 구석에 있대. 응? 오늘, 응? 사람이 왜 많이 왔냐 하면은, 응? 할머니잖아, 할머니. 구순 잔치, 90살 생일 아이가 생일. 좀 특별한 날이다. 내야 늘뭐 특별하지 않는데. 형님 동생들은 특별하다, 아이가. 자주 못 보니까. 우리는 맨날 아침, 저녁으로 보니까는 맨날 생일이고. 맨날 평일인데, 그자? 그래. 구순 하면은 좀, 90살 생일밥, 이렇게 하면 좀 그렇다, 아이가. 그래, 옛날 있잖아. 한번 가르쳐 줄게. 옛날 사람들이 구순 생일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고상하게 있잖아. 응? 졸수연이라 하는 갑더라. 졸수연. 그 뜻이 뭐냐면은 90살까지, 어? 90살까지 잘 살았으니까 또 100세까지 더, 응? 어? 잘 살아라는 뜻인가 봐. 그렇다 카더라. 뭘까라. 팔순 잔치는 뭐라 할게? 담비야. 팔순잔치는 뭐라 할게? 산수연인가? 산수연 맞다. 우산산자. 우산산자로 해가지고, 응? 80까지 장수했으니까, 응? 내리는 비도 우산으로 피해라고. 응? 우산 산자 산수유 그렇게 비도 피하라고 그랬고 바람도 피하라고. 응? 조그만 것도 조심하라는 뜻으로 산수유 잔치를 불리다 카더라. 그러면 칠순은 뭐라 할게? 많이 쓰지는 않을 텐데 고희연이라 고희연. 응? 고희연. 옛날에는 70도 살기 힘들었거든. 응? 그래. 70까지 살기 힘들었는데, 70까지 살았으면 큰 행사를 했다, 행사를. 그럼 60 하나는 뭐라 할게? 한갑? 응? 해갑? 옛날에는 60도 살기 힘들었다. 담비야, 니는 아직까지 서양 나이로 따지면은 한 살도 안 됐다. 8월 15일이 돼야 니가 딱한 살이다. 아기다, 아직까지 니는. 응? 듣고 있나? 응? 듣고 있어? 오늘 하나 배웠지? 담빈이도, 응? 담빈이는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살 건데, 그걸 환산하면은 150년 살아라, 150년. 응? 150년 살아라. 그래, 응? 맛있는 음식 챙겨와가지고, 먹고, 다 갔다.
자기 살 곳에 다 돌아가 붙다. 또 우리 둘이 남았다, 둘이. 응? 둘이 남았다. 담비 니는 그래. 이야기를 하면 대답을 안 하니까 재미가 없다. 응? 저기 할머니들 봐라. 일하는 건 봐라. 농촌에. 저기 오손도손. 뭐 심을까? 농부는 밭일, 응? 할배는 축산업 하니까는 축밀. 담비는 지금 안 옮기고, 응? 세수하나? 허전하다, 사람이. 바글바글 하다가 가버리니까. 허전해도요. 하늘도 텅텅 빛네. 저녁 노을이도 지네. 아, 담비야. 이제 해가 짙다. 집에 들어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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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으쌰. 담비야, 집에 가자. 안나, 집에 가자. 은나 집에 가자. 은나 거기 설기가 하도로 가다가 할머니 집으로 가니까 안 가는 줄 아는가 봐. 은나 담비 은나 오네. 얼른 은나 서영, 산에 가서 뭐 뜯어 맛있는 거 뜯어 봤습니까? 나물. 아, 고사리? 고사리 어린 수는 맛있다, 이가. 그럼 빈손으로 내려왔네. 담비, 빨리 뛰었나? 담비, 안 오나? 오늘은 볼 게 많은가 보다. 단풍이 있나? 단풍이 없나? 있나? 밥은 깨끗하게 먹고 갔네. 뛰어온다. 우리 담비 뛰어온다. 꽝. 왔나? 담비야, 단풍이 불러라. 단풍이. 단풍아. 단풍이 불러 찾아온다. 단풍이. 밥 먹자 캐라. 밥 먹자 캐라. 어디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니까 어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담비 니부터 밥 챙겨줄게. 그래 들어가자 그리로. 어 들어온나 들어온나. 그래 얼치 볼짝 뛰어 들어가네.